네, 현대중공그룹 주요 계열사 상장 절차에 본격 들어갔다는 얘기인데요. 어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이혜라 기자가 좀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계열사들이 IPO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중에 현대중공업이 5일에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에 통과를 했고요. 전일에는 증권신고서 제출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명실상부 조선 1위 업체인데요. 현대중공업그룹의 계열사인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2019년에 물적 분할 이 됐고 현재도 최대 주주인 한국조선해양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일단 IPO 개요를 좀 살펴보시면 공모 주식 수는 1,800만 주입니다. 희망 공모가액은 5만 2천 원에서 상단 6만 원으로 결정이 됐고요. 대표 주관사로는 미래스 증권과 한국투자증권, 크레디트 스위스 이렇게 나와 있고 공동 중과사는 KB증권과 하나금융투자입니다. 일단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공모 자금이 최대 1조 80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공모가 수준이 결정되는 기관 수요 예측을 다음 달 2~3일에 걸쳐서 진행할 예정이고 일반 청약은 이어서 7일, 8일에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요. 9월 안에 상장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대중공업과 이어서 현대오일뱅크도 IPO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 상장 진행한 이후에 조선사인 현대상업중공업과 함께 선박사후서비스 업체인 현대글로벌서비스 등도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공모해서 1조 원 상당 자금 끌어들 수 있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활용 방안 당연히 미래를 위한 준비겠죠? 네, 맞습니다.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1조 원가량이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공모된 자금은 친환경 기술 개발에 중점적으로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친환경 선박의 연구 개발에 쓰일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많은데 일단 조선업계도 탈탄소가 트렌드죠. 그렇기 때문에 수소나 암모니아 를 연료로 활용하는 선박이라든지 연료전지 등을 활용하는 솔루션 개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고요. 이어서 인공지능에 기반한 스마트 선박 등에도 좀 연구 개발에 크게 투자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더 확대해서 이제 스마트 조선소를 구축하고 또 해상수소 생산 플랜트 개발 같은 친환경 에너지 신사업에도 적극 투자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크래프톤 등 좀 사례를 보면 뭐 공모주 투자해서 꼭 그 뭐 따상 이후에 뭔가 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펼쳐지는 건 아닌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 청약의 흥행을 좀 할 수 있을지 좀 상장전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조선 업황 분위기는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새로 건조하는 선박 가격의 흐름을 알아볼 수 있는 신조선가 지수가 있는데요. 지수가 높을수록 선가가 올랐다는 의미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신조선가 지수가 1월 127선에서 7월 143.68을 기록했습니다. 2014년 이후 7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을 한 건데 또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선박 발주량도 이미 지난 한 해 발주량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조선 업계에서는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현대중공업을 놓고 세부적으로 살펴봐도 올해 상반기 조선해양 부문에서만 72억 달러 규모인 선박 50척을 이미 수주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지난해 연간 수주 목표치가 72억 달러였거든요. 올해요. 그러니까 8조 원 규모를 이미 달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지난해 수주 실적이 27척이었으니까 한 35억 달러였던 비해 지금 벌써 두 배 이상을 시연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 선박 건조 경험으로 봐도 최고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작년 기준으로 2,200척 이상의 선박 건조 경험이 있고요. 또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증하는 세계 인류 상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의 기준이 세계 시장 점유율 5위 이내나 5% 이내에 드는 것을 충족할 때 주어지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 국내 단일 기업으로는 가장 많은 23개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도 강점으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기업인 이슈 두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